start again. Let's 자, 안녕하세요. 뚱PD입니다. 자, 오늘 클래식 개발 노트 1.5 업데이트 관련해서 내용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많은 유튜버들이 아마 분명히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쓱 스쳐보면 2.7 버전 기반으로 이게 지금 제작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암흑의 포에타. 암흑의 포에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유일 등급의 무기를 쓰고 있지만 영웅 등급까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영웅 등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타와바타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S랭 2시간 안에 19,000점을 채워야 된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솔직히 유튜브 같은 데나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게 딱 올려져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S랭, 타바타 정도는 쉽게 클리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견적비 드래곤. 요거는 공짜로 뭐 어퍼를 준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거의 그냥 잠수만 타도 한 1000호포 정도는 받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 5000호포 정도는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견적기 드래기온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필드에서 뭐 싸움하기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은데 이런 데 들어가 봐서 사람들과 같이 즐기면서 톡도 하면서 나 일로 갈 테니까 지금이야 지금 살성 야야 정령 막 이러면서 좀 즐기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는 드래기온 팟을 고정팟이 있어서 그때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뭐 그냥 맨날 5000점 이상씩은 받았던 것 같아요. 꽁오퍼라고 하는 그 드래기온 우리 여러분들도 재미나게 좀 즐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50레벨 대반용 퀘스트. 이거는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정말 이 56레벨 대반용 퀘스트는 세트 옵션은 정말 좋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정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외형템으로서도 끝내주고 끝판왕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온 유저라면 꼭 한 번쯤은 해봐라 라고 꼭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퀘스트 자체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 혹시 제작 찍으셨나요? 그죠? 제작 달인 이상 명인 정도 찍으셔야지 이게 제작 관련해서 요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돈을 좀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몰라 대바 패스에서 그게 나올지 안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악몽. 악몽은 1인 던전인데 40레벨 이하 1인 던전인데 이게 아마 인테르 파세르 마을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하는 건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두 번인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랩업도 좀 생각보다 빠르고 괜찮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냥 랩업 좀 약간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럼 저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1.5 업데이트 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주화 반복 퀘스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주화 반복 퀘스트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 주화 지금 1일 퀘스트로 해서 한 번만 하고 끝냈잖아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파티가 생겨나요. 파티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 레벨업도 빠르고 장비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화 반복회가 아마 이쯤 돼서 제가 생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면 다음 버전 1.5 이후 버전에서 아마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가장 크게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될것딱 하나입니다. 장비값이 올라간다. 상승한다. 그러니까 장비값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장비를 현재 뭐 드라우 세트를 갖고 있다가 이제 암포 세트로 이제 전환하는 시점이 들어요. 그러면 뭐가 올라갈까요? 물가가 상승이 돼요. 강화석이나 마석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돼요. 지금 뭐 현저히 가격이 다운되어 있지만 이제는 1.5 업데이트가 얼마 남겨놓지 않은 때는 상승합니다. 지금 뭐 강화석 지금 75레벨 내가 아까 79레벨인가 검색해 보니까 220만밖에 안 하는데 그거 이제 점핑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가 상승이 예측이 된다. 예를 들면 물가를 잡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풍족하게 장비 세팅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자, 그리고 지금 요새 보물방 1.5 업데이트가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요새 보물방은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이 50레벨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디죠? 고대도시로 뭐 이런 데 있죠. 그리고 뭐 심층도 이제 개방이 될 거고 심층도 갈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 보물방 가면 여기 이제 조그만 상자가 있고 메인 상자가 큰게 있어요. 그큰 상자에서 이제 보물이 많이 나요.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가 더 많이 내 그럼 네가 다 먹는 거야. 혼자서. 그러면 어포가 막 아유 상당하죠. 진짜 꿀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정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포를 진짜 많이 취득을 해요. 거의 40에서 45 고정들이 여기 이제 하층하고 상층의 보물방을 이제 알바 형식으로 해서 누군가를 이제 초빙을 해서 내가 저 상자를 깔수 있게끔 길을 뚫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길 뚫어주고 그 사람 파탈하고 나가. 그럼 혼자서 이제 상자 루스를 하는 거죠. 몇 분도 안 돼서. 그냥 팍 해서 쫙 해갖고 상자 루스를 해서 어포를 취득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꿀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고정 캐릭 때문에 육성이 힘들다. 맞습니다. 지금 고정 캐릭들 때문에 좀 약간 PVP도 솔직히 재미도 없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NC가 좀 생각해야 될건딱한 가지요. 어퍼는 뭐 조금 줘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간혹 가다 이제 마족 퀘스트라고 해서 일테네나 인테에서 마족을 잡거나 아니면 어비스에서 마족을 잡는 퀘스트가 있는데 저랩이라고 해도 걔는 마족이야. 그죠? 저랩이라고 해도 쟤는 천족이야. 이거 퀘스트 완료는 돼야 되는데 퀘스트 완료도 안 되고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보면 어부싱?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는 좀 약간 할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오토가 너무 많아져서 이게 대박용 퀘스트가 나오고 나서 오토들 때문에 대박 퀘스트를 못 한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NC에서 좀 많이 생각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듭니다. 자, 오토 BOP 조치 예정인가요? 아, 좀 제발 좀 진짜 불법 프로그램들이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업데이트 관련해서 또 잠깐 나왔던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서버 오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서버 사전 오픈 안내 1월 13일. 이거는 저번에 제가 라이브 서버에서도 분명,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분명 말씀드렸죠. 1.5 업데이트가 있으면 아마 뭐가 있다? 신서버가 열릴 것이다. 왜 그렇게 되냐면 1.5 업데이트 이제 아무개포에다 전늘 좋아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이제 즐기고 다시 그 밑에 서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NC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벤트 형식으로 또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카이신의 루미엘 서버 잘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기가 조금, 애매한 시점이에요. 이게 조금 1.5 업데이트가 조금 난 후에
그때 오픈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유저들이 정리하고 이쪽으로 싹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주어질 텐데, 지금 1.5 업데이트 전에 이게 열린다니까 조금 약간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혹시 진짜 잘될 수도 있고요,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좋은 점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데바페스에 분명히 은주와 금주와 백금주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는데, 안줄 수도 있어요. 그냥 원래 데바캐스트가 그 지금 현재 뭐 진행됐던 이스라펠 서버나 뭐그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거 집에서도 즐기는 PC방 혜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솔직히 진짜 NC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에요. 어떤 거냐면, 집에서도 즐겨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솔직히 뭐 여타 스트리머들이 가끔씩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PC방 혜택을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저도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PC방 혜택을 나도 받으면서 플레이하면 어떨까? 그러면 유저들한테도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를 했더니 한 달에 거의 30만 원 돈을 내야 된대요. 이건 솔직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NC에서 뭔가 이제 PC방에 직접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인증 처리를 조금 약간 강화를 해서 PC방에서 진짜 이용을 해야지만 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PC방에도 이제 못 가는 이제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PC방에 가지 않아도 한번 집에서 한번 이렇게 이용해 보고 나중에 PC방에 가서 이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혜택은 뭐 PC방에서 20% 경험치 혜택, 그리고 뭐 아이템 혜택 20%, 요 증가, 요거 좋네요. 요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업데이트, 오늘 공지사항 한번 슬쩍 클래식 서버 한번 보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서버 이전 부가 서비스 출시라고 하는데요. 자, 클래식 서버 이전 서비스 출시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서버 이전 부가 서비스. 대상 클래식 서버. 아, 지금 현재 내가 클래식 서버에서 이스라펠, 레자칸, 지켈, 바이제, 트리니엘 서버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돈을 지불을 하고, 여기서 서버 이전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솔직히 지금 너무 많이 이른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리니엘 서버까지 있네요. 이거는 솔직히 조금 지나고 나서 1.5 업데이트도 솔직히 너무 빠른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너무 돈 벌려고 좀 약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게 나왔다면 뭐가 안 나올까요? 그죠? 생성 제한이 풀리지 않겠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솔직히 1.5 업데이트 이벤트로 해서 생성 제한을 예전에 NC에서 좀 약간 풀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서버 이전을 해라. 여기서 키우다가 너 서버 이전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서버 이전 조건, 요거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서버 이전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버는 유저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 서버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바이젤 서버에 있다가 이스라펠 서버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핫한 서버는 어디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차라리 서버 이전보다 신서버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살짝 넘쳐보고요. 자, 그리고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자, 1월 6일 업데이트 정보 관련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리스트, 자, 축제 모자, 플라잉 축제 모자. 자,
없네요. 내용은, 업데이트 내용은 그닥 없고요. 우리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안포, 그리고 드래기온, 그리고 대바늄 퀘스트, 악몽은 제가 못갈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준비해서 공략하는 법, 그런 거좀 해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뚱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